안녕하세요. 패밀리 부동산입니다. 지금 만수동 빌라 현장 나와 있고요. 주변에 만수동 약간 완만한 경사 쪽에 위치한 빌라 현장입니다. 이 앞쪽에 위치한 빌라 현장이고요. 자,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큰 대로변도 가깝게 위치해 있는 타입이고요. 1층에는 겹주차 없이 자주식 주차 가능한 현장입니다. 주변에 이제 인천 인동초등학교 바로 인근에 위치한 현장이고요. 간소고 오리역과도 가깝게 인접한 현장입니다. 내부에 이제 작은 방 없이 거실도 넓고 방도 큰 사이즈이고요. 엘베도 위치해 있는 현장입니다. 위로 올라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위층으로 한번 올라와 봤고요. 엘베 있는 3층에 3룸 현장입니다. 입구 들어서면은 왼쪽으로 주방과 정면쪽으로 거실, 그리고 안 보이게끔 오른쪽으로 욕실이 위치해 있는 현장이고요. 네, 전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실 같은 경우에는 입구 쪽에 이렇게 키높이 신발장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네, 슬라이딩 중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011년식. 네, 입구 왼쪽에 주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방 같은 경우 냉장고 한 대 위치 가능하고요. 이 아일랜드도 그대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형 주방이고요. 3구 가스 쿡탑. 왼쪽으로는 네, 이런 식으로 예, 보일러실이 위치하고 있고요. 세탁실 겸 보일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뒤쪽으로는 이제 건물이 이런 식으로 차양막 설치되어 있고 건물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네, 세탁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가서 입구 오른쪽에 위치한 가정욕실입니다. 세면대와 양변기가 안쪽에 위치한 타입이고요. 욕실도 두 개인 현장, 안방쪽 욕실도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방입니다. 주방 앞쪽에 위치한 첫 번째 방 모습이고요. 예, 앞쪽 같은 경우 예, 건물은 있지만 측간거리가 충분합니다. 예, 차양막과 렉산 시공 잘 되어 있고요. 나가서 여기 DP 수납장도 이렇게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예, 거실이 좀 넓은 타입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쪽에 거실이 좀 넓게 빠져 있는 타입이고요. 네, 거실 쪽 한번 살펴보면 역시나 이쪽도 이제 건물은 있긴 하지만 건물이 이제 측간거리가 좀 있고요. 거실이 마주보고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창이 나 있는 옆 건물 모습이고요. 예, 거실 옆에 위치한 두 번째 방이고요. 저건 이제 붙박이장 인지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붙박이장인가 한번 보고. 예, 요거는 딱 붙박이장은 아니고 그냥 장롱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원하시면 그냥 두고 가신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여기 좋은 게 뭐냐면 이 안방 쪽에 또 이렇게 팬트리 공간처럼 이용하실 수 있게끔 공간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파우더룸이라든지 각종 짐들 여기다 팬트리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배욕실 같은 경우에는 환기창이 있는 보배욕실입니다. 이렇게 그냥 적당한 사이즈에 환기창이 있으니까 또 환기하시는데 용이하실 것 같고요. 안방 쪽에 팬트리룸이 있고 장롱도 옵션으로 제공이 되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나가서 예,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베란다 방 겸 세 번째 방이고 이제 두 번째 베란다가 위치한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베란다도 이쪽으로 이제 통베란다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이제 수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세탁실 쪽 말고 이쪽에다가 세탁기를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베란다고요. 예, 폭도 넓고요. 길이도 제법 깁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이제 빨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쪽에 이제
창막은 있지만 건물이 위치해 있는 타입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만수동 평지길 쪽 위치이기 때문에 걸어 다니시는 것도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만수동에 위치한 간석 오거리역과 가깝게 인접해 있는 평지길 쪽 3룸 엘베에 있는 11년식 빌라 현장이었고요. 거실이 넓고 방 사이즈들이 전부 다 큰 타입의 현장입니다. 네, 여기까지 패밀리 부동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편하게 유선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 감사드립니다.